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기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참팟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팟도 매우 숨가쁘게 지금 호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우리 국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 퇴진이냐 하야냐 탄핵이냐 직무정지냐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 하냐, 거국중립 내각이냐, 정말 백과장명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고 실망했고 이건 아니다라는 정말 절망적 심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팟에서는 저번에 정태인 교수님, 한상희 교수님, 김성희 변호사님한테 이야기해봤는데 더 이어서 어쩌면 정치 문제에 더 전문가들이고 행동하는 또 당사자인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경희대 후마니타스의 김윤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정치평론, 사회평론도 종종 하시는 분입니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로 일하고 정치 전문가이신 서복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행동하는 청년의 상징. 이번에 올해 내내 우리 국민들에게 관심과 응원의 대상이었습니다. 해방이야 48대 총학생의 최은혜 총학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와. 네, 우리가 최은혜 총학생 큰 박수도 보내고 해야 돼요. 예. 많으셨죠. 아, 네. 농성도 하고 집회도 하고 결국 총장 사퇴를 이끌어내고 그 이어서 바로 정유라가 어떻게 이렇게 황당하게 부정입학하고 부정하게 학진을 받고 부정하게 또 이렇게 학년에 승급을 하고 이걸 전부 다 지금 학생들이 같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가요 분위기는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워낙 관심을 많이 받는 곳이어서 한번 소개 한번 최근 상황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이제 10월 중순에 최경희 총장이 이제 사퇴를 하고 나서도 이제 여전히 학내 비리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순실 씨의 자녀 정유라를 둘러싼 비리 의혹들이 전혀 해결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리에 대한 해명을 이 사회가 직접 나서서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하여 이제 해결을 위한 행동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혀 그 제대로 해명이 안 되고 있죠. 네, 교육부 그렇습니다. 감사는 시작되긴 했지만. 네, 교육부에서 네. 이제 특별 감사를 한다고 예. 학교에 찾아와서 이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학생들이 체감하기에는 이게 제대로 밝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박근혜 최순실 권력이 장하고 있고 교육 영향을 끼친다면 전혀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겠죠. 뭐 약간의 실수 정도 있었다는 정도로. 네. 근데 딱 우리가 뭐 이대 학생들도 그렇고 뭐 다른 학교 학생도 그렇고 딱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흔히들 말하는 그냥 좋은 대학에 들어가 쉽지 않지 않아요. 정말 노력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근데 그렇게 어이없게 그러니까 의혹이긴 하지만 매우 그 부정 입학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굉장히 학생들 그걸 분노하고 허탈해 한다고 들었는데
아, 네, 맞습니다. 뭐 부정 입학부터 시작을 해서 네. 입학한 이후에도 사실상 네. 이게 단순히 체육 특기생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받기 어려운 네. 오히려 다른 체육 특기생들은 선수 생활을 일찍 은퇴할 정도로 학사 관리가 엄격한데 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모든 학생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함은 거론하였죠. 일부 교수들의 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여러 막 대자부도 쓰고 그것도 봤어요. 네, 네. 누구 교수님께 그렇게 엄격하던 사람이 왜 그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설설 기었느냐 이런 것도 봤고 네. 정유라 씨에게 보낸 편지도 봤고 그게 많은 국민들한테 공감과 또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전 국민이 이 정권의 행태에다가 그렇게 곳곳에 뿌려지는 비리까지 겹쳐지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방금 내일 신문, 사건 내일 신문 여론조사에는 지지율이 드디어 10% 이하로 떨어져서 9%대로 탄핵이나 하야 여론도 70%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데 김지원 교수님도 오늘 아침에 경희대 학생들하고 집회를 하고 오신 거죠 지금 오전에? 아니 뭐 네. 저는 이제 한 일을 안 했고 네. 그 수업 들어가는 아니 학교 다닐 땐 우리 집회를 하더니 교수 되면서 집회를 안 하세요. 아 이제 옆에서 이렇게 저 무슨 일 있으면 저 지켜주고 아 그런 선생된 돌이 아니, 학교 다닐 때는 우리 구국에 강철되어 전대협으로 많이 다녔잖아요. 민족해방 민중해방 그렇죠. 제가 아는데 예. 그거는 또 이제 그 뭐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학생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오늘 그 경희대 학생들 집회하는 거 보면서도 아 지금 굉장히 진짜 상황이 아주 그냥 그 비상 상황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뭐 예. 그간에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그 학생들이 이제 행동에 나서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참다 이제 나섰구나. 예. 아, 이제 진짜 비상 상황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좀 느꼈고 또 실제 수업 때도 그 요새 우리 학생들은 저 우리 안 차장님이나 제가 대학 다닐 때처럼 이렇게 저 널널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 막 집회한다고 막 수업 빠지고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그 중요하게 여기는 수업 때도 오늘 그 집회에 참여하고 행진에 참여한다고 한 뭐 3분의 1 되는 학생이 그 이제 수업을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 어떻게 갔다 왔는지 다른 학생들한테도 소개해 주라고. 또 왜냐하면 그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도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학생들은 이제 사람마다 좀 이 느끼는 이 심정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그러면서도 이제 지지 응원하는 학생들인데 못 갔어도 좀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마음을 모아봐라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확실히 지금 다르다. 그런 걸 느꼈죠. 그러니까 그 요즘에 이제 막 SNS상에도 엄청 있는 게 돌거든요. 어저께 서울여대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모였대요. 이례적으로. 요즘은 대학가에서 최근엔 이대 말고는 그렇게 대규모로 모인 학교가 없잖아요. 우리 이제 총학생도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 뭐 그게 관심이 없어라기보다는 일부 시민들 오해하는 거죠. 관심도 많고 분노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렇죠. 수업, 학점, 네. 아르바이트, 등록금, 네. 뭐 어학연수 준비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래서 못 모였던 건데 이례적으로 이대가 한번 먼저 폭발이 됐고 네. 그다음에 어제 서울여대 오늘 덕성여대도 지금 뭐 청취자들께서도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진 이제 우리 패널도 보시면 알겠지만 네. 굉장히 뭐 이례적으로 덕성여대도 네. 교수 학생이 공동으로 집회를 했다는 네. 거예요. 이게 거의 4.19 때나 6.25항쟁 때 91년 5월 투쟁 때 이런 거의 뭐 한 20년에 네. 한번 나오는 격변기에 네. 있는 현상인데 저도 그런 생각이 네. 좀 들었고 그 이제 저기도 떠올랐어요. 저기 이제 우리 이제 이대 총학생장님들 계셔서 아까 저 기다리는 시간 동안 잠깐 대화도 나눴지만 이 프랑스 이제 68혁명 때도 이제 낭트 대학하고 이제 소르본 대학에서 네. 있었던 일이 이제 전국적인 또 전 유럽적인 나가서는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지금 상황에 이대에서 시작됐던 이 학생들의 행동 실천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가 됐고 이 촉진하는 역할들을 했던 것 같다. 또 이대도 이게 이제 결국은 최순실 이 사건과 이 그렇죠. 맞물려져 있었잖아요. 대학까지 네. 그런 게이트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의미에서도 이대 우리 좀 자리하고 계신 총학생님한테도 굉장히 진짜 참 고생하고 수고하고 계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고 이 학생들이 저 안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바쁘고 살고 힘들고 그 다음에 사회 운동도 정치권도 자신들의 마음을 그대로 잘 대표해주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멀어져 있었지만 뭐 2008년 촛불 시위도 그렇고 계속 이어져 온 상황에서도 때가 되면 다 나섰었던 것도 또 청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이번에는 아주 이제 대폭
이제 행동에 나서게 된 거 아닌가. 예, 참 좋습니다. 희망적입니다. 결국 믿을 건 우리 국민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복근 교수님도 서강대학이 서강대 또 박근혜 대통령 모교여서 주목을 받았는데 얼마 전 학생들이 시국 선언하고 막 그런 것 같던데 네. 어떻습니까 상황? 사실 이제 서강대도 그 학내가 편치를 않았어요. 우리 내도록 학내 예, 문제로 예, 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국 선언도 나오고 그런 거고요. 아마 그 뭐 모르기는 해도 모교 이런 얘기 하면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국 선언 내용이 모교 명예를 대상 짓밟지 말고 네. 빨리 해야 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뭐, 거죠. 예, 네. 저도 뭐 서강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 저기 성명서에 그 선배 뭐 이런 표현이 있다 그래서 예. 또 이제 좀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뭐 그거 갖고 또 이렇게 시비 붙을 건 아니고 그렇죠. 그래도 선배라고 인정해 줄 때 빨리 그렇죠. 물러나라는 이제 완곡한 표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죠. 예. 네. 지금 또 그 박근혜 대통령 모교인 성심여중고 네.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네. 분노하는 사람이 많아서 네. 그 최순실의 언니 최 그 실세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네. 최순 순복 순득씨 아 순득 득인지 아 순득 하는 네. 사람이 아, 성심여고를 나 같이 나오고 네. 이렇게 나오니까 동기. 동동창고로 네. 성심여 학부모들 학교로 전해갖고 그게 사실이냐 그럴 리가 없지 않느냐 빨리 확인해서 입장을 밝혀라 해서 학교에 뒤졌대요 없대요 그러니까 너무 이 집단이 사실 사교 또는 밀교 집단 비슷한 행태를 보여왔으니까 아마 뭐 동창 중에 하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와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심여고 하니까 성신여고가 있대요. 그럼 성신여고다. 또 성신여고에서 뒤졌는데 성신여고에서도 우리 학교 출신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낸 걸 알고 있으니까 세상에 사방팔방으로 이 게이트가 퍼지고 그 오늘 뭐 최태민 씨가 거쳐 뭐 거느린 진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행태였는데 부인들 많았고 자식도 많으니까 그들이 사실 우리는 모르는 데서 막 권력행위 비행위를 하다 하니까 이게 이제 막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 손석희 사장도 그 저 뉴스룸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던데 이제 어제 지금 비리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 가게도 아 복잡하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그 저기 출시감을 가게도까지 알아야 되는 상황이 왔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게 이제 이 아주 이 가게도가 그냥 그 자기들 가족끼리 그냥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이 공화국의 질서를 교란하는 그런 이제 사익 추구 행위를 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도치 않게 가게도까지 알아야 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왔어요. 자기들 그냥 사기치다 그냥 말았으면 덜 분노했을 텐데 해피는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국가 권력을 민영화 시도에서 그래서 한상희 교수님 민영화라는 표현은 좀 너무 뭐라고 해야 좋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네. 사유화 그걸 사유화해서 사유화라기보다 그러니까 삥을 뜯었죠. 그러니까 삥 국가 권력을 사실상 내부적으로 쿠데타 참칭해서 했다. 그러니까 한상희 교수님 그래서 내란 사범이다. 그래서 소추도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이건 이제 대통령은 그 내란 외환해제가 아니면 수사는 가능하지만 소추는 안 된다 이래 돼 있는데 한상희 교수님 이제. 더 나아가서 이게 국사범이 내란사범이 뭐냐. 실제로 대통령이 네. 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런데 네. 지금 밝혀지기는 사드 배치 문제에도 관여했었다라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아찔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지금 군 통수 문제, 국방 문제까지 저렇게 관여되어서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 국가의 존폐나 운명을 좌우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게다가 4년 동안. 그것도 4년 동안. 그것도 4년 동안. 뭐 그 남북 간의 그 경색 국면에 비밀 접촉이 있었다는 것까지 아무런 직책이 없고 아무런 식견이 없고 검증된 바도 없고 우리가 찍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다 받아보고 고칠했다니 석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난국을 뭐 국민들은 하야나 태진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마음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렇다 해도 막 물리적으로 이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시민들은 좀 가능하면 사태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예. 지금 이제 뭐 시민들이 쓰는 이제 언어들은 뭐 하야라는 분도 있고 퇴진하라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국회가 탄핵을 하라는 분도 하야, 있고 퇴진 탄핵 뭐, 사태 하야도 너무 예쁘다 하차 하차도 얼른 내봐라. 근데 이제 그 어떤 언어를 쓰던 간에 시민들의 정서는 단 하루라도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시는 건데,
그거 이제 시민들은 그냥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표현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대신에 이제 국회에 있거나 이 원 이제 국회 원내 정당들이나 이런 분들은 고민을 해야죠. 대안을 그분들은 그렇죠. 고민을 하는 네. 것이고, 근데 그분들이 내놓는 대안이 시민들의 뜻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표현하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음모론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좀 시민들이 당당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시작을 누가 했든 사태를 누가 어디로 끌고 가고 싶어 하든 간에 그거는 그들의 마음인 거고 이 시작을 누가 했든 간에 끝을 내는 것은 시민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길게 보고 즐겁게 여유를 가지고 대신에 이 흐름을 놓치지 말고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 국민들께서는 뭘로 표현하든 여는 아무튼 이 정권 이 대통령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고 뭐 지지율이 지금 10% 이하로 떨어지고 TK제까지 그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후에 대안이 무엇인지는 정교하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지만 대통령이 만약에 그만두면 갑자기 선거를 해야 되고 국정 권력에 약간 공백이 있는 거에 대한 약간 불안함 같은 것도 일부 있지만 한편으로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불안하니까 계속하는 게 더 불안하니까 그리고 뭐 선거 맨날 치르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뭐 예를 들면 그만두셨다. 예를 들면 그러면 70일에 선거를 한다. 60일에 법대로. 그러면 선거가 좀 대선이 좀 앞당가지는 거지 그게 무슨 혼란이냐 이런 설명도 광범위하게 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대통령제 그러니까 정해진 임기의 대통령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게 그리고 또 초유의 사태니까 굉장히 이제 뭐 그 특히 원내 정당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초유의 사태니까. 예. 그런데 이제 유럽이나 이런 의회제 국가를 하고 있는 나라 보면 뭐 2년마다 2년에 한 번도 선거하고 뭐 1년에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예. 신임을 잃어 가지고 예. 그 사람이 실각을 하고 그 내각이 실각을 하고 새로 내각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선거를 한다라고 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고 그 총리가 없는 상황에서도 예를 들면 권한대행이 있거나 시스템으로 국정은 공백이 없이 가잖아요. 우리나라에 좀 취약하다는 게 이번에 드러나겠지만 이게 또 지금 이 21세기 2016년의 세계 환경이나 또 정치 환경은 창고 기다림이 미덕이 아니에요. 임기를 보장해주는 그게 아니고 지금은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고치는 혁신이나 교정의 능력이 더 중요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기를 보장한다고 해서 국정이 오히려 더 불안정하다는 거죠. 지금도 이미 사실 불안정하잖아요. 지금 뭘 하겠어요. 이미 모든 동력을 잃었고 본인도 이미 이렇게 넋이 나갔다.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들 말을 하면 저번에 그 왜 지난주에 이제 인정하고서는 사과할 때 그때 표정과 이 발걸음과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정말 그 이 넋이 나가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뭐 제정신이겠어요. 그 지금 상황이. 근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 교정하는 게 오히려 민주주의를 지키는 더 중요한 방법이다 이런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대통령이 국무회의 주재 안 한 지 한 4주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지금 일본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한단 말이에요. 참말로 참 웃긴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렇게 공백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도 사실 공백 상태고 행정부 수반도 공백 상태인데 국방부 장관은 가가지고 지금 협정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건이 나기 전에 미국에서는 대통령 임기 안에 즉 내년 2017년까지 사드 갖다 놓는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1년 4개월을 기다린다고 하는 동안 무수하게 많은 일들이 결정이 되어야 하거나 기결정된 일을 추진을 할 건가 말 건가를 또 결정을 해야 되는 사태가 계속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출된 권력에 의한 이 관료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통제가 그러니까 시민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와버린다는 거죠. 우리 총학생님 어떠셨어요? 그 전 상황 이제 아까는 이제 이대투쟁을 중심으로 정유라 씨 문제 중심으로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대 총학생장으로서 그 투쟁도 하면서 또 그냥 이 시대의 평범한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도 동시에 보게 됐잖아요. 그 전 상황 어떠세요?
저도 이 사태를 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서서 이제 여기 계시는 두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정말 너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럼 국가 원수로서 기능할 수 없는 사람이 나머지 임기를 채우는 거야말로 정말 큰 재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글쎄요 뭐 여야당에서 뭐 이 국정 공백이 생기면 더 큰일 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뭐 책임 총리제나 거국내각제 같은 거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저는 그분들께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진심으로 거리에 나와서 한 번이라도 시민들이랑 그 목소리를 이야기를 나누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저는 한 번이라도 거리에 나와서 심지어 지난 촛불에라도 나오셨더라면은 그런 거국내각제나 책임 총리가 같은 이야기들을 탁상 공론에서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정말 퇴진에 대해서 정말 진심 어리게 고려를 하시고 그 이후에 대안을 생각하셨어야 된다. 물론 대안은 필요하지만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회 지난 토요일날 집회 가셨죠? 아, 네. 갔습니다. 분위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네. 모두 예상을 깨고 주최 측에서도 한 5, 6천 명 오시지 않을까 그 정도도 대단하다. 요즘 같은 국민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다들 짜증나고 힘든데 근데 뭐 최종 추산이 연인은 5만여 명으로 발표가 돼요. 경찰 추산도 보통 경찰 엄청 줄이잖아요. 그렇죠. 경찰 추산도 한 1만 1,000명인데 정태인 교수님은 경찰 추산 곱하기 4를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한 4만여 명 오셨다고 본인도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주최 추산이 약간 과장했으니까 한 1만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4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정도는 되어 보이더라고요. 한 3만 명 넘게 오신 거는 맞는 거 같아요. 사진으로만 봐도 앞에서부터 뒤에 다리가 모종교가 있고 광통교가 있는데 그 두 다리까지 꽉 차 있고 뒤로 더 가 있고 옆 길로도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최근에 보기 드문 광경이었고 확실한 게 2008년 5월 2일 그 촛불집보다 많이 왔어요. 그때는 그 광장만 딱 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열기가 높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이 많고.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참여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주호 간사입니다. 청년참여연대에서는 지난 10월 26일부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분노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SNS를 통해 한 줄 시국 선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 모든 게 농담인 줄만 알았지 설마가 사람 잡았어 생마는 청나라 말아먹었어 우리는 많은 분들이 광장에 모였던 지난 토요일에는 집회 현장에 부스를 차리고 직접 지나가는 시민분들께 한 주씩 소환을 받기도 했고요. 오늘까지 온라인으로는 약 30여 분, 오프라인으로는 약 100여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청년들과 시민들이 주신 한 주씩 소원 중 몇 가지만 들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궁금하시죠? 놀랍게도 가장 많이 나온 메시지는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였어요. 알고 보니 공주공화국이었네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87년 무신정권 끝장냈다. 2016년 무당정권 박살내자 라는 메시지도 눈에 띄었습니다. 87년 민주운동에 직접 참여하신 한 시민분이 보내주신 메시지인데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분노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요즘 박근혜 화법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한줄 시국선언도 있네요. 한줄 시국선언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할 것이 하야라고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간절히 특검을 원하면 우주가 나서서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네요. 중간중간 하야, 뭐 탄핵, 특검 이런 단어가 들리는 것 같긴 한데 아마 제 혼이 비정상인 것 같다. 어떤 분은 짧고 굵게 오 한 글자만 써서 보내주셨네요. 이응 빼고 오 어떤 의미인지 다들 아시죠? 지금의 이 분노가 비단 박근혜 최순실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이런 한줄 시국선언도 있습니다.
최순실 정권 비호한 새누리당 해산하라!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형광등 100개를 켜놓은 듯한 아우라 운영했던 조선일보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겠죠. 한줄 시국선언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모든 책임을 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SNS에 한줄 시국선언 해시태그를 붙여서 달아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한줄 시국선언 모두 다같이 외쳐볼까요? 박근혜 하야하라! 김중희 지금 네. 우리 최은혜 학생님께서 네. 지적해 주셨어요. 네. 항상 이런 격변의 시기에 야당이 서복경 교수님 말씀처럼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건 있다고 네. 생각해요. 아무래도 네. 제도 정치 영향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안을 만들 곳이니까 우리가 뭐 네. 거리에서 정부를 딱 세워갖고 최은혜 총리님 네. 제가 총리하고 대통령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뭐 우리가 그걸 바라는 것도 아니니까 그것까지 이해 지금 총학생님도 그것까지 네.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야당 역할 너무 아쉽지 않나요? 저도 조금 아쉬운데. 저도 많이 아쉬운데. 네네. 저도 뭐 아쉽고 사실은 좀 지금 아무것도 사실상 못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좀 뭐 비판적인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아까 서복경 선생님 말씀처럼 딱 동의해요. 시민들이 요구할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는 먹히지도 않고 나중에 뭐 조기 대선 치르고서도 별로 도움 안 될 거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 이분들이 저는 딴 거보다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다. 그리고 시민에 대한 신뢰 부분 우리 저 학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번 집회 때 안 나와봐서가 아니라 평소에 정치 활동 자체를 시민 밀착형으로 해오지 않았던 거예요. 시민들의 마음이나 시민들이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거를 잘 모르는 게 교감, 기본적인 평소의 교감 상태가 떨어져. 그러니 어떤 정치 전략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시민에 기반되어 있는 정치 전략을 못 잡고 있는 거고 특히 지금은 이제 여러 셈법들이 이건 뭐 신중할 수밖에 없긴 한데 이 셈법을 사실은 인간들이 아무리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해도 선택만 합리적인 거예요. 그 결과는 합리적일지 아닐지 전혀 누구도 보장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런 걸 할 수 있다라고는 착각도 하고 있는데다가 이건 뭐냐면 혹은 착각하고 있거나 혹은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착각을 그나마 안 할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백이 바로 시민인 거거든요. 그러면 시민적인 의사들을 잘 바탕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그걸 듣고 그 의사를 받아 안으면 이런 정치 전략의 선택이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야죠. 그 마당에 나와서 그리고 또 아니라 그러면 교정을 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최근 세월호 특별법 때부터 그랬잖아요. 계속 그런 부분들을 하고 전혀 귀 기울여 듣고 그걸 어떻게 정치 전략으로 만드는 과정들이 계속 생략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진짜 문제다. 그럼 오히려 더 신뢰도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아무 선 그 결정도 못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예. 여기 오면서 차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뜬금없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쉴드예요. 근데 아니 이제 그 제가 이제 아이를 학교 처음 넣으면서 학부모 교육을 갔거든요. 근데 그때 참 이 위안이 됐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이 불안한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부모가 처음 됐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가 내가 떠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사태는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도 초유의 사태지만 지금 국회 안에 들어있는 원내 제1당, 2당 이런 분들도 초유의 사태라는 거죠. 네, 이제 민주화 30년 했는데 지금 이제 아까 왜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는 말이 맞는 게 이분들도 이게 사건이 처음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지금은 시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광장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매일 거리로 나가는 문제만이 아니라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혹시라도 이 사태를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시민들의 입과 귀를 막을 겁니다. 언론을 통제할 거고요. 시민들이 자유롭게 떠드는 공간을 통제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수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래서 자유롭게 우리가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가 이 부분적인 정보들을 종합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해석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민을 신뢰하면서 정치권이 갈 수 있도록 오히려 지금은 좀 이쪽에서 리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네. 2008년 촛불 때도 제1야당 역할을 뭐 감히 광우병 의원 국민대책위가 잠시 했었다. 뭐 그에 대한 뭐 논란이 있지만 그리고 그게 바람직한 것이었냐라는
있지만 한번 어쨌든 어떤 국면에서는 시민들이 야당을 압도하고 현실 정치 압도하고 주도력을 발휘하는 87.6월 항쟁 국면도 있었을 때고 뭐 지금이 저는 뭐 그런 국면에서 야당의 역할을 무시하는 건 결코 아니고요. 야당이 이런 국민들의 열망에 조금 더 부응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설령 부응하지 않는다 해도 저는 뭐 야당도 그러면서 비판도 받으면서도 그렇죠. 지금 국민들이 사실은 탄핵과 퇴진 뭐 그러니까 뭐라 표현하든 상관없습니다. 탄핵이든 퇴진 하야든 뭐 사퇴든 하차든 이 열기 외문간 끌어온 거잖아요. 분노와 실망이. 근데 거국중립 내각이 이제 이렇게 중간에 해법으로 새누리 갑자기 제안을 하니까 물론 야당이 지금 거부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새누리당의 의도는 뭐 대충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야당이 추천한 총리 하나 정도만 대충 준 다음에 좀 물렁물렁한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자기들이 주도해서 가겠다. 최순실 한 사람으로 희생양을 만들고 뭐 이런 의도로 딱 읽혀지니까 야당도 거부했을 때 우리 국민들도 저건 꼼수다 이런 건데 근데 원래 거국중립 내각이란 건 어떤 격변기에 뭐 대안으로서는 검토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네. 그 실체가 없어요. 네. 이 거국중립 내각이라는 용어가요. 예전에 이제 독재 정권하고 싸울 때 특히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야당으로서 싸울 때 그 이제 시국이 좀 불안하거나 이렇게 하면 당시 이 뭐 박정희 정부나 전두환 정부한테 거국중립을 구성을 해서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함의는 이제 이 야당의 의견이나 시민사회 의견까지 받아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좀 국정 운영을 해봐라 이런 게 요구였지만 문제는 지난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이 거국중립 내각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실현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지금 이 거국중립 내각을 말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동상이몽하는 거예요. 즉 같은 용어를 쓰지만 여기 안에는 방금 말씀하신 이 총리만 바꾸고 총리 마음대로 하는 내각에서부터 이 총리부터 해서 이 장관이 모두 국회에 승인을 받거나 책임을 지는 내각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한 겁니다, 지금. 근데 이거를 사실 이분들 개개인을 가지고도 뭐라고 하기가 어려운 게 이분들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동상이몽 하는 거를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짝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언어를 쓰면서. 지금 그런 상태다. 거국 내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 우리 최은혜 총학생한테 여러분 일단 국민들이나 청년학생 입장에서 이런 거잖아요. 아니 당장 물러나야 되는데 뭐 그걸 인정해주고 총리만 뭐 야권이 추천하면서 뭐 그게 무슨 해법이야? 그게 뭐가 거국중립네? 거국중립네? 거국 이제 선생 말씀처럼 거국중립 내각도 아닐 뿐더러 설령 거국중립 내각을 한다 해도 저 불안한 도저히 인정할 단 하나도 인정할 수 없는 대통령이 이 앞으로 1년 4개월 동안 우리를 대표해? 이건 못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긴 해서요. 아 일단은 사실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거국중립 내각이라는 게 사실 정말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와닿지 않는 용어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로 각계 각층마다 거국중립 내각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여야당끼리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전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를 좀 들어봤을 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상이 다르지만 어쨌건 새누리당이 이제 제안을 했었던 박 대통령이 이제 그걸 구성을 한다라는 거는 정말 그 어떤 국민도 용인하기 힘든 제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뢰가 다 바닥에 나 있고 그렇죠. 70%의 국민들이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대통령이 헌법상 물러나고 나면 60일 안에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60일 동안에 갖춰져야 될 게 가장 미니멈으로 잡아 한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은 이 그 60일에 관리는 권한 대행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행법상 권한 대행을 총리가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이 총리를 임명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 체제를 하게 될 때 이 60일 동안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일단 총리는 바꿔야 된다 이 문제가 있고 대통령보다 먼저 그만둬야 될 사람을 생각하고 있죠. 일단은 그분부터 그렇죠. 그만두고 네. 그래서 대통령도 일단 고민이 필요할 테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수순은 네. 뭐냐면 총리를 바꾸고 난 다음에 물러나야지 저 양반이 네. 먼저 물러나면 총리가 대행을 해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지금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왜 국정원이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건 네. 이미 이제 사실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정원을 지금 이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이 모르긴 해도 지금 국정원에 있는 몇몇 또는 상당수의 분들은 지난번 대선 때 사고 치는데 가담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이분들이 다음번 이제 조기 대선이 됐든 그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국정을 컨트롤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뭐 특검이든 검찰이든 간에 수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사를 최소한 공정하게 진행을 하려면은 당연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통제가 또 필요한 거야. 그다음에 실제로 선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어떤 중립화나 공정한 관리를 보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번 선거까지 나가기 위해서 주요 직위들에 대해서 최소한 신뢰가 가능한 사람들로 일단 앉혀놓고 컨트롤이 되는 상태에서 가야 된다. 이런 어려움이 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퇴진을 당장 하면 좋겠다는 우리 국민적 열망에 의해서 퇴진을 하더라도 방금 이 직위들은 방금 우리 소개를 말한 국무총리, 국정원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안행부 장관, 경찰청장 정도는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까지는 야권이 추천하거나 아니면 국민이 납득하는 인사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 퇴진 이후에는 이른바 그것이 거국중립 내각에 대한 받아들일 때 국민들이. 근데 퇴진도 안 하고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못 받아는 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실용적으로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퇴진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아무래도 고민을 많이 할 테니까 근데 그전에라도 방금 말한 이 자들은 일종의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자들 또는 공범자들, 은폐자들이니까 우선적으로 옷을 벗겨야 된다. 이제 이런 여론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어때요? 여기에 순서가 뭐 약간 앞뒤가 다를 수 있는데요. 아니 뭐 저는 뭐 일단 하나는 그 뭐 해야 하는데 여러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8일 정도는 필요하겠죠. 8.9혁명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해야 하는데 4월 27일 날 했어. 8일 걸렸어. 8일. 8일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8일 주면 돼. 근데 8일 이제 어쨌든 지났으니까. 잠깐만 지금 10월 25일 날 고백을 했단 말이야. 가짜 고백을 했는데 지금 8일 더 이상. 이번 주까지 하면 괜찮아. 그러니까 이번 주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어. 지금 김주 교수님은 저기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러니까 시대가 좀 복잡해지고 이랬으니까 절차도 좀 복잡해졌다. 네. 이걸 감안하면 8일에 뭐 그래 뭐 한 2배 16일 이번 보름. 이번 주말 안에 사퇴하는 그렇죠. 게 맞고 바로 그러면 그때 이제 관리 내각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사퇴할 때는 황교안이나 이런 저기 당연한 거죠. 부역자들은 같이 나가지고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네.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이래 순서가 그러니까 야당이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네. 아, 시민적인 막 항의와 이런 게 이제 나왔을 때 빨리 거국내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는 시민들과 함께 비상시국회의 같은 걸 먼저 만들자고 예. 했을 거예요. 이걸 바탕해가지고 더 정부 여당을 압박을 하면서 거국내강의 방향 속에서 아까 저 서복형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 검찰, 국정원 등 이 행안부 이런 이 부분들의 라인업을 딱 짜고 그걸 또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고 그런 가운데 거국내각 부분들을 제안해가고 만들어가고 또 당장 그 부분부터 옷을 벗겨라 라고 하는 제안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수순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몇 개의 그 구조적 경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데 아무리 갈피를 못 잡고 초유의 사태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느 날 한밤에 도적같이 찾아온 이 부분에 냉정하게 좀 딱 전략을 짜고 뭐하고 하는 분들이 없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언가 다른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뭐 제1야당 어떤 이제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최근에 워낙 우리 정세에서 이 야당에 대한 이 책임 세력으로서의 능력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막 그냥 광장으로 나가버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었고 거기까지는 오케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난 주중을 거쳐서 이번 그 주말 때 이제 시민 집회 등을 보면 빨리 전환을 해야죠. 지금 빨리 전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요. 내가 거국내각을 막 먼저 하자고 주장했어. 그러나 상황의 변화에 따르면 다음날 입장 바꾸는 거예요. 빨리빨리 교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국내각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마치 학자노로 타는 거야. 왜 학자는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걸 자꾸 그래서 살을 붙이면서 거국내각을 해도 괜찮습니다라는 변호와 정당한 논리 부분으로 빠져요. 이건 뭐냐면 자꾸 시민들을 불필요한 하야가 먼저니 거국내각이 먼저냐는 불필요한 논쟁의 구도로 갖고 몰고 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정치하는 분들은. 빨리 상황의 변화에 따라 맞게끔 일을 풀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제 그런 여러 몇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그대로 가면 될 거다. 야, 뭐 오늘 아무튼 한 세 분 이야기 들으니까 해법이 좀 잡히는데 어제 조국 교수님하고 정태인 교수님은 이제 각각 다른 뉘앙스인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조국 교수님은 뭐 당장 퇴진이나 하야를 내가 주장하진 않는다 않겠지만 철저한 진상 규명만 먼저 돼도 그 다음에 뭐가
벌어지지 않겠느냐가 우선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독립적인 특검과 엄벌을 주창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뭐가 더 밝혀지는데 그러면 버틸 재간이 있겠느냐 이런 뉘앙스를 이야기하시더라고. 그것도 저는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해서 뭐 우리가 퇴진 이야기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해방이와 총학생회와 참여연대는 국회 손잡고 함께 촛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나가실 거죠? 아, 네. 11월 네. 5일 날 토요일 날 아마 지난주 토요일보다는 뭐 몇 배가 더 모일 거라는 전망이 지금 뭐 한 10년 뭐 태어나서 처음 대모 나왔다는 사람들이 막 10년 만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 하는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좋겠으면 그렇게 그러니까 약간 우리랑 오늘 이야기한 걸 철저한 진상규명만 돼도 일이 벌어진다. 정태인 교수님은 뭐 퇴진이든 탄핵이든 뭐 직무정지든 너무 거기 연연하지 마라. 당장 길거리로 나가라. 시민의힘 주권자의 무서운 힘을 보여주면 거기서 결국은 퇴진이든 직무정지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최대한 원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 네, 이때 뭐, 예, 저는 뭐 정태현 쌤 얘기나 그 조국 쌤 얘기나 다 같은 고민이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네, 맥락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직업적 특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법학자로서의 특성과 거래 경제학자. 거래 경제학자로서의 특징과.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그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상규명을 하는 거를 검찰이 독점하려고 하는 순간은 경계해야 된다.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각 언론들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지금 보도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혹 보도를 하고 그거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지금 공유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과정에서 뭐 이제 교차가 되기도 하고 검증이 되기도 하고 아닌 건 또 아니게 나오기도 하고 이 과정이 살아있으면서 검찰이 조사를 해 나가야지, 이제, 우리가 아주 익숙한 광경이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신기하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해방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에 시위도 정말 화가 나서 나오면서 전부 이렇게 왜, 기발한 팻말들을 들고 나온다든가 몸잡오를 붙이고 나온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날 왜 경찰이 그 보도자료 내신 거 네, 보셨죠? 네, 고맙다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일은 정말 태어나서 전 보네. 근데 이제 딱 어떤 생각이 제가 요랑증을 직접 찾으러 보내봤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이 몇 년 그러니까 꽤 오래 전에는 경찰이 왜 무슨 포돌이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시민 친화적 언어를 쓰려고 노력했던 시절이 민중의 있었어요. 민중의 지팡이 시절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민중의 몽댕이가 되나. 어릴 때 체육과서에도 민중의 지팡이가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경찰이 내는 보도자료가 항상 엄단, 엄벌, 전원 사법 처리 뭐 이런 용어들만 보다가 감사드린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근데 사실 경찰도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최근에는 또 뭐 지상파 방송에서 무슨 예능 프로그램 이런 데서 풍자 자막도 나오고 멘트도 나오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이런 거를 누리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렇죠. 수년 동안 이걸 뺏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이 열리면서 막 나오는데 저는 이 공간을 사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사태를 진전을 하면서 뭐 이런 거죠.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발언을 자제해달라든지 뭐 언론의 보도는 뭐 사실관계와 뭐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조심해달라 이렇게 되는 순간 문제가 이제 이 광장이 닫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과감히 저항할 필요가 있겠다. 이 박근혜 정부 시기에 제일 그 저 왜 이 중요한 지배 담론이 가만히 있으라잖아. 근데 이제 자꾸 지금 뭘 해결하기 위해서 이쪽은 좀 가만히 있어요라고 하는 그런 마치 문제가 해결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역사의 발전을 이루었던 계기들을 살펴보면 해야 될 것들을 다 했을 때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를 위해서 뭐는 가만히 있고 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정치 사회라는 게 모든 요소들이 다 유기적으로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은 우리 조국 교수님 예를 들어 책임 진상 그 진상규명만 제대로 된다면 마음이 이제 간절함이에요.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진상규명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세월호도 우리 경험했잖아요.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이 분출되어 나와서 그것을 우리 이제 서복경 선생님 광장의 사수라고 표현하신 건데 그게 이루어질 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즐겁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 왜 무서운 거냐면 어쩌면은 지금 정권이나 집에 그 하고 있는 분들은 아 비장함이 없어 뭐 이게 좀 장난처럼 하는데 이래갖고 만만하게 볼지 몰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그 집회와 시위는 마음을 더 많이 얻는 거죠. 예. 더 다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사실은 지금 더 아주 촉각을 기울이고 그래서 나는 경찰이 그래도 이 촉은 살아있네. 그러니까 예. 왜냐 그 상황에서 이게 이제 즐거움으로 하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예. 뭐 차벽도 이렇게 막 옛날처럼 막 세게 안 막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 예. 안 막았어요. 지들도 예. 보면 한심하잖아. 예. 그러니까 이 지금 국가가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는 그 마음을 이해한다잖아요. 종로경찰서장이. 그럼 박근혜를 엿먹이는 말이잖아. 종로경찰서장이. 그러니까 박근혜가 국민들 걱정시켜서 나 이해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종로경찰서장이 당신 때문에 나도 걱정된단 말이잖아. 예. 거의 뭐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상황인 거죠. 나는 사실 그 현장에 뭐. 나와 있는 일선 경찰관 분들도 정말 직업이 그게 아니면 이쪽으로 오고 싶었을 그런, 거예요. 예. 같이 행진하자 예. 그랬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구호도 예. 같이 가, 같이 가 이렇게 예. 막. 예. 그러니까 이런 참 정말 대변혁의 국면인데 자꾸 근데 지금 일부 정치권 오늘 또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뭐 하야나 탄핵은 더 큰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의 이제 목소리 에너지를 줄이고 여야 간의 일종의 속된 표현으로 쇼 붙여서 대충 끄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요거에 대해서는 김주 교수님은 그건 안, 말이 안 된다는 질문이 계속 되는 거죠. 그 알버트 허시만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이제 학자예요. 네. 허시만 먹는 뭐 이제 네, 아재개그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네. 이 양반이 보수들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가 세 가지 담론을 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너희가 자꾸 그러면 상황이 더 악화돼라고 하는 악화 태세. 그 다음에 그렇게 해봐도 소용없어 이 무용 태세.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데도 막 자꾸 도전해. 그럼 뭐냐면 죽을래라고 하는 위협 태세예요. 지금 악화 무용 위협 이렇게 세 가지예요. 정확하게 살펴보세요. 지금 이 사태 뭐 이 그러면 국정 공백이 뭐 혼란이 올까봐 두려워요. 이 위협 태세죠. 그리고 뭐 해도 될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용 태세들이고 그리고 더 상황이 나빠져요. 만약에 퇴진하면 이거 다 악화 태세들이 이 속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기성질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담론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이 이제 많이 발전해왔고 제도적으로 많이 안정돼 있긴 합니다만 지금 뭐냐 굉장히 혁신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본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하야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시민적 정부를 구성도 해보고 이런 시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하 전 국회의장까지 이제 이렇게 그 국회의장까지 하셨던 그 국가 지도자라면 이제는 안 해봤던 거를 해야 하는 그런 도전의 시기다라고 하는 거를 예. 좀 인식하시고 그쪽으로 좀 오히려 그런 시민들이 그렇게 갈 때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지켜줄 건가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는 게 국회의장까지 지내신 분으로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서복경 선생님 권력 분석 정치 전문가로서 만약에 자 진짜 퇴진을 했다 대통령께서 도저히 뭐 본인 제가 계속 더 드러나고 국민들의 저항이 11월 5일 날, 11월 10일 날 뭐 몇십만 이렇게 전국적으로만 몇백만 이렇게 할 텐데 지난주 토요일 날 오마이뉴스 그 그러니까 시청한 사람만 11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못 나오니까 네. 우리 사람 오마이뉴스만. 근데 다른 것까지 하면 몇백만이 봤다는 거죠. 넥트 TV라든지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저기도 다 했어요. 중앙일보도 방송. 다 저 방송하고 했죠. TV조선이 TV조선도 뭐 하고 거의 생중계처럼 해 가지고는 네. 지난번 지난날의 시위하고는 다른 평화적인 양상입니다. 이런 지경이니 물론 그놈들의 의도는 또 우리가 따로 분석해야겠지만 일단 박근혜 친 다음에 자기들 유리한 보수 정부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했던데 자 퇴진했다 이제 뭐 고민 끝에 뭐 이제 김주 교수님은 뭐 이번 주말이라고 했는데 이번 주말 집회까지 보고 다음 주 한 주 고민해서 했다 그럼 엄청난 혼란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지 뭐 않습니다. 약간의 뭐 네. 저기 조금 불편한 상황이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있던 대통령이 없으니까 약간 그러니까 일반 조금 보수 국민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근데 대한민국 정부의 공무원만 100만 명이 경찰이 10만 명이고 군대도 70만인데 딱 지키면서 일사불란하게 선거만 딱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제 고민은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 체제가 그렇게 이렇게 허술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우리가 뭐라고 해도 이제 민주정부 한 30년 해봤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기본적인 제도적 질서는 있다는 거죠. 근데 통상 우리가 이 행정부 수반이나 국가원수 공백 상태를 우려를 하는 게 한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외부로부터 침략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말하자면 위협 담론을 쓰는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북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뭐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한반도의 불안정이나 이런 문제는 사실 미중 관계하고 직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부재하다고 해서 북한이 내려오고 싶어도 일단 이 국제 관계 함부로는 못 할 것 같고 예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이제 이렇게 딱 하면 바로 내려온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침략의 위협이 있는데 그거는 한반도가 놓여있는 어떤 지정학적인 조건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군부가 들고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이제 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50대보다 나이가 어린 세대들은 다 이 민주화 이후에 청년기를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군부가 들고 일어나는 거를 용인해 줄 수 있는 유권자의 압도적 다수가 그게 용인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군부가 왜 김영삼 대통령 때 하나의 척결 하면서 이제 정치화된 군부들에 대한 정리 작업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군부의 등장이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위기일 수 있고 세 번째 이제 보통 걱정하는 게 이제 경제적인 크라이시스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경제가 관리가 안 돼서 일순간에 이렇게 오고. 근데 이제 뭐 슬픈 얘기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뭐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정부가 일순간 손 뗀다고 해서 브렉다운 될 정도로 허약해지지 허약한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위기 상황들이 이제 뭐 지금 상황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건 이제 현행 법률이나 헌법 체계 하에서 질서 정연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19 때 훨씬 격렬했고 지금도 막 총까지 쏘고 12.6 때는 아예 갑자기 어느 날 비명행사했고 부하가 쏜 총에 12.19대 공백도 있었고 그럼 뭐 전쟁 났으면 벌써 그때 났겠죠. 예를 들면 뭐 그보다 더한 혼란 사실 지금보다 더 혼란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굉장히 질서 있게 저항하는 거거든요. 6.25가 언제 터졌어요? 독재정권 가장 완강하게 존재하고 있을 때 터진 거예요. 전쟁이. 그러니까요. 이 전쟁이라는 게 무슨 대통령 없거나 뭐 국정 상황 보면서 전쟁을 준비했던 세력이 있고 그때 침공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 그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6.25랑쟁도 얼마나 강력히 진행됐어요. 그렇죠? 거의 잡아먹었듯이 한 사회를 정권을 2008년 촛불도 그랬고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한 100일 정말 몇백만이 그냥 그림 쏟아 나왔는데 자 그러니까 침략, 군부 쿠데타는 이미 고위 군인들이 우리나라 쿠데타 가능성 제로다.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들었어요. 그건 뭐 전혀 걱정. 근데 딱 하나 이제 걸리는 게 이제 경제나 민생인데 박근혜가 있는 게 더 경제가 망한다. 뭐 이런 시각이 많기 때문에. 상황에서 저기 그러니까 그 경제부처 장관회의나 지금 막 그 정책 내는 거 보세요. 지금 엉망으로 되고 이보다 더 망할 수는 없다. 어차피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일단은 저기 노동자하고 기업들이 일단 대충 이제 생산하면서 살다가 그렇죠. 바뀐 후에 뭐 두 달이든 세 달 후에 바뀐 정부랑 함께 다시. 경제민주화든 뭐 밑바닥 경제 활성화 정책부터 시작하자 수출은 지금 옛날처럼 활성화되기 어려우니까 내수로 활성화하는 거로 가자 뭐 이렇게 그러고 보면 뭐 탄핵을 하여가 엄청난 불상사이거나 불안인 것처럼 한 건 전혀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저 좀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불안한 국민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하면서도 다 그분들에게도 결코 두려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어때 청학생님께서도 우리가 청학생님도 이렇게 10대 20대 쭉 거쳐오면서 중간에 이렇게 이제 하야시킨 상황은 없었는데 물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 상황 좀 봤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막 불안하다 느낌 같은 게 있으신지 또 동료 학생들은 어떤지 그 이야기도 좀 궁금해요. 네. 일단 뭐 저나 아니면 제 주변의 학생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뭐 물러난다고 한다 한들 이게 막 국가적인 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정말 한 명도 못 봤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남으로써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살게 된다, 이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지금 외신에 엄청 나가버렸잖아요. 샤머니즘 국가로 제이 라스푸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교포들도 고개를 힘들고 심지어는 일부 바이어들 같은 경우도 계약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시장 논리 뭐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재벌 삥을 뜯고 사비 무속인한테 점쳐갖고 나라를 운영하고 뭐 군사기밀, 국가기밀까지 누설하고 심지어 경제기밀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정상끼리 오호하는 내용들도 다 그런 나라하고 어떻게 거래를 하냐 믿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 사드로 이미 중국과 관계가 악화돼서 경제가 어려움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상황이 빨리 정리돼야지 우리 국민 살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밑바닥에서는. 아니 그래 제가 제 저 수업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 이제 수업인데 이 수업 중에 그 권력의 자리에 있는 정치를 좀 인간의 자리로 옮겨놓자 이런 취지의 수업이에요. 그런데 무당의 자리에다가 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무당들이 연합해가지고 항의한다잖아요. 내가 무당을 부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무속인들은 사회 건전하겠다. 그렇죠. 불안한 심 사람들을 그 위로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실적으로 영혼을 다스리고. 그리고 권력을 자기들은 찬탈해 본 적이 없고. 그런데 사이비 무속인이 나타나가지고 전국의 무당들과 무속인 모두 욕먹이고 있다. 항의 시위를 준비한다는 제가 첩보를 입수했어요. 지금. 아니, 보도에 났어요. 아 났나요? 예. 그래서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무당이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사이비 뭐라고. 무속인. 그러니까 사이비 무속인 또는 뭐 사이비 교주 뭐 이렇게 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자리 옮겨놨는데. 그러니까 그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어쨌든 상황을 이걸 덮고 그냥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황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빨리 물러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제가 무슨 뭐 정의감에 불탄 청년이에요. 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사회 건실하게 살아가고 굉장히 있는 온숙한 그 지식이잖아요. 좀 합리적이고. 그렇죠. 이렇게 좀 유연하고 예전처럼 그렇죠. 막 가자 혁명이 이런 건 이제 안 외치지 않으시잖아요. 아니 내가 80년대에 내가 들었거든. 네, 저분이 네, 그런 네. 걸 막 외치는 네, 걸. 네. 그랬구나. 90년대 네. 초중반에는. 그런 말 안 하시던 20대 불타는 청춘 땐 그러는 거고. 근데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진짜 학자로서 가장 객관적 합리적이 봤을 때 사태를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빨리 물러나는 거다. 그래서 최소화하는 거 위기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그게. 근데 이미 커진 위기를 억지로 막 최소화할 수는 없거든요. 흐름을 이제 타고 가면서 사태를 수습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물러나는 데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선이 1년 4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다 그 준비를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벼락 맞은 거죠 지금. 근데 사실 그 제가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멘붕인 게 그분들일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인생을 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살아온 모든 인생을 걸고 배팅을 하려고 하는데 벼락을 맞은 거죠. 근데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또 한편으로 참 이제 그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천재지변이 뭐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벼락을 맞았으면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을 고백한 꼴이 돼버리지 않나 오히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 네. 아니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더 솔직히 말해서 야권 후보들은 지난번 대선도 나온 적도 있고 항시호로 뭐 잠룡으로도 이야기 됐으면 상당한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 이거 필사적으로 말려 하는 건 여권 후보들이니까 후보가 없잖아요 일단은 그쪽은. 그다음에 제일 뜨끔한 사람이 저는 반기문일 것 같아요. 이제 내년 12월을 목표로 해서 뭔가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버리면 아무 준비 안 됐잖아요 그 사람 진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 입장에 정권교체를 말하는 국민이 얼마나 아주 크기 때문에 네. 국민 입장에서는 소리볼 것도 없다 심지어. 네. 그런 이야기는 저도 어디서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혼자서 유권자 한 사람을 생각해봤어요. 정권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로서. 그러니까 거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유권자들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도요.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 유권자 분들도 지난 30년 동안 많이 성숙했다. 그럼요. 네. 그건 우리 선거 때마다 확인해 온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정권교체로 이렇게 유권 입장했지만 아마 서 교수님 말씀처럼 만약에 이제 사태가 한 10일 후에 이어져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권이 좀 선거를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여권이 건의해가지고 사퇴하더라도 한 15일 후쯤 했다 쳐요. 네. 그리고 이제 60일이면 한 75일 세 달 후에 친다고요. 네. 그럼 저는 국민들이 이 국면이 되면 또 제 마음처럼 정권교체를 위해서 다 야권 후보를 찍느냐 또 한 70일간은 차분하게 유권자들이
그래도 야당보다는 뭐 구여권 중에 괜찮은 사람이 나오면 난 그 삼직들은 이렇게 스스로 마음 정리를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꼭 다 야권을 찍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이 혼란 상황에서.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이제 야권 네. 막 뭐 또 저기 저 들고 일어나고 이럴지 모르지만 조기 대선을 치렀다. 네. 그래서 구성되어지는 내각 자체가 거국중립 내각일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은 열려 있는 거라는 좀 거죠. 저기 혼란이 그럼요.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수습하면서 예. 나라의 시스템을 이제 완전히 체제를 지금 재정비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개헌론도 얘기 나오고 이런 그런 부분을 갈 수 있는 오히려 아주 예. 새로운 국면의 그러니까. 그것도 시민의 힘으로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 갈 수가 없다. 제가 봐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이제 68혁명 얘기도 있었지만 자, 68혁명 때 저 드골 물러난 다음에 예, 그렇죠. 퐁피두가 대통령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퐁피두가 정권 교체는 실패한 거죠. 예. 그런데 정권 교체 실패해서 실패한 혁명이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 68혁명 거치면서 시민들이 새로운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얘기를 하느냐? 세상은 안 바뀐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럼 사람이 바뀐 사람들 이분들이 지지체는 이해 그렇게 나와요. 그래요. 이분들이 유권자예요. 네. 그럼 이분들이 지금 이 무능하고 무한 정권 찍어 주겠어요? 그 만약에 그 야당이든 네. 여당이든 간에 실력파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실력파임을 입증해야 돼요. 지금 예, 당장. 예, 맞습니다. 아니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정권 교체가 안 됐다. 그래도 엄청난 진전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중간에 퇴진하 왜냐하면 국민한테 함부로 하고 사회비 무속이나 하고만. 권력을 사실 찬탈해서 쿠데타처럼 권력을 주고 이런 일 다시는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도 아무리 보수적인 정부라도 합리적이고 최소한 합리적 투명한 시스템과 체계 속에서 정부를 운영하는 지금 이번에 집회 가장 많이 나온 그거잖아요. 이것은 나라가 아니야. 제일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네. 무슨 이 지금 시기 국면을 거치면서 목표를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라면 단순하게 여야 정권 교체 부분을 목표로 잡으면 안 되고 국가 시스템은 이제 완전히 나라를 새롭게 만든다라는 생각 속에 예, 이 실력 있는 유능한 정부를 구성하는 데 목표를 둬라. 그래서 좀 더 크게 봐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정당 체제도 뭐 새누리 더민주 이런 체제로 계속 갈 거예요. 이것도 구체제이죠. 이 부분을 넘어서는 계기로 지금 이 상황을 이 국면을 그 계기로 삼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EU 플랜은 다들 고민들 하실 거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고 뭐 경로가 ABC로 갈 수도 있고 ACB로 갈 수도 있고 다양할 수는 그렇죠. 있는데 단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개헌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 선거를 하자라고 하시는 분은 이 사태를 이 건강하게 풀 생각이 없는 분들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 와중에 어떻게 개헌을 해요? 보니까 오늘인가요? 어떤 라디오 방송 아침 네. 프로에서 그 이제 새누리당의 모 의원께서 이 이제 대통령의 사태를 해석을 하면서 이게 제왕적 대통령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아전인수를 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치면은 사실 대통령제 아니라 내각제건 이원집정제건 뭘 갖다 놓더라도 그렇죠. 그 양반이 저런 분 데리고 와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걸 어떻게 막아요? 그렇죠. 그것을 근데 새누리당이 대부분이 알았다는 거예요. 알면서 묵인하고 심지어는 줄대고. 아부하고 그자들이 다 지금 청산다던데 그걸 실드 치려고 아 제왕제 대통령제 때문이다 네. 그래서 자기들이 몰랐다고 거짓말하거나 심지어 말 안 들었다고 그러고 뻥치고 그래서 개헌하자 그러니까 이러면 사람 우리 국민 개헌 동의 안 해주죠. 그러니까 지금 네. 저는 뭐 지금 정세의 가장 핵심적인 그 역할을 대학생들 우리 청년 세대들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 청년 세대들이 이제 많이 나서고 이래서부터 터져 나와서 지금 각 대학생들이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거는 단순하게 순실이 게이트뿐만 아니에요. 이거는 그간의 청년 실업 문제에서부터 아주 심각한 여러 청년 삶들이 피폐화 된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니까는 다 혼자들 저런 식으로 해서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해서 헤쳐먹은 거거든. 네. 이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맥락이 있어요. 이 분노의 맥락을 본다면은 그 개헌이나 재앙적 대통령제가 문제다라고 그냥 얘기해 버렸다. 그런 사실은 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정치인이거나 아니면 자기 그 아주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사익을 추구하거나 아주 이기적인 그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죠. 정치인 자격이 없는 거지. 후자의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게 이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급격하게 정치 권력이 누가 됐든 간에 변화가 됐을 즉 자기 보호 장치를 못 만들고 갑자기 정권 변화가 일어났을 때 예, 굉장히 불안한 분들이 있겠죠. 네, 그런 분들은 일수록 수순을 바꾸고자 하는 욕구를 많이 느끼게 될 텐데. 기득권 딱 프로그램 짜놨는데 깨지니까 뭔가 이렇게 불안합니까? 개헌으로 실드를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결국은 정말 우리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11월 5일 날도 이제 많이 모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학가, 최근에 총학생 파악하고 있는 뭐 이대 분위기도 좋고 뭐 전체적으로 대학가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각 대학 총학생장 이나 총학생끼리도 막 연락하고 있잖아요. 뭐 아, 네. 청년 대학생 무슨 비상 시국회 같은 것도 결성한다는 것 같기도 하던데요. 아, 네. 네. 그래서 상황이. 이번 주 일요일 그냥 지난 일요일에 사실 이제 동국대에서 모여서 전국 대학생 총학생회들 그리고 뭐 단대 학생회들도 이제 같이 오시고 뭐 학생 단체들까지 모여 가지고 몇십 개 대학이 모여서 논의를 해서 이제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위한 전국 대학생 시국 회의를 구성을 했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음 11월 12일까지의 플랜을 좀 짜놨어요. 그래서 뭐 당장 내일 사실 선포식이 있고, 네, 그래서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그 전체 전국 시민들 집회하기 이전에 앞서서 대학생 시국선언을 이제 지역별로 좀 나눠서 동시에 진행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제 뭐 신촌대학 같은 경우에는 신촌 지역끼리 좀 모여서 같이 시국대회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뭐 여기 뭐 서강대 교수님도 계신데 뭐 서강대, 뭐 연세대, 홍익대, 그리고 이대까지 이렇게 네 개 대학끼리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정말 이거는 단순히 정말 어느 특정 대학들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이 아니라 전국의 대학가가 들끓고 있는 것 같고, 저도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처음 겪어보는 격동의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분위기가 진짜 심상치 않은 게 이른바 이제 비운동권 학생회? 여기가 다 시국선언을 한다는데요? 지금? 아니, 이게 이제 집회, 그리고 심지어는 집회까지 한대요. 아, 네. 시국선언뿐만 아니라 집회까지. 이건 뭐 운동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정말 아닌 것이죠? 이게 네.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네.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것인가에 네. 대한 물음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대학생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논할 네.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문제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맞죠. 정말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신촌 총학생회들 모인다고 하니까 제가 이름 하나지 신총년 신출기모란 신촌 지역의 총학생회 연합 신총년. 그런 올드한 이름 안 써요 요즘에. 아시죠 신촌 네트워크 아니다 신촌 혁명 브루스 네? 신촌 혁명 브루스 혁명 뭐야 브룩스 아유, 네. 옛날에 신촌 브루스라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신촌 브루스 제가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신촌 혁명 브루스 이번에 아. 주권자 혁명 브루스 네. 죄송합니다 네. 입만 열었다면 올드합니다 네. 사고가 낡았어요 하지만 저도 집회장에 와서는 너무 이제 운동권 틱한 분들의 발언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억울한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좀 다음 토요일 집회부터는 시민들이 청년은 그냥 난장을 벌였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그렇게 막 제안하고 있어요. 참여연대에서 그렇고. 이제 그 어우러지는 예, 아예 그냥 광화문 네. 그다음에 이번에 서울대생이 페이스북 올린 거 엄청 화제되고 네, 있잖아요. 그 저기 광화문으로만 너무 청와대 쪽으로 가려고 해봐야 안 된다. 네. 막 그 대학만 해갖고 진격 루트 시민들로 서울로 아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제안해보세요. 그러니까. 만약 광화문으로 몇 시만 모이더라도 막 네. 그런 거 있잖아요. 한강대교로 막 서강대교로 신촌으로 해갖고 네. 이런 아, 그리고 그 인터넷에 네. 보니까 어떤 분이 광장에 못 나가는 사람 많다. 그러니까 차에 붙이고 다니게 스티커 좀 나눠주라. 예, 스티커도 네. 지금 제작하고 뭐 이런 분들도 네. 있고. 그, 저, 뭐. 경적시 제안도 지금 들어왔고. 그러니까 87년 6월항쟁 네. 때도 경적시 있었지만 이번에 버스도 나오고. 그러니까 예, 전주 버스들 와. 중요한 건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예. 하는 그런 그 연결의 상징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보고 제가 대학생들이 결국 정세 이 지금 이 국면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건 왜 그러냐면 우리 안차장님이나 나나 이제 낡은 세대란 말이야. 우리들이 사고할 수 없는 예. 그 새로운 즐거움 투쟁의 방식들이 지금 청년들에게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거예요. 앙샹 레짐이 돼버렸네. 예. 아니 근데 예. 그 그러니까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좀 이렇게 즐겁게 가야 돼. 저는 이제 그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4, 50대가 사실은 이제 이 대한민국의 민주화 국면에 지금 50대가 특히 민주화 국면에 정말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IMF 때 직장을 그렇죠. 잃고 나와가지고 개고생하다가
예, 네, 이분들이 정말 마음이 아픈 시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이분들이 뭐 이명박 대통령도 찍고 박근혜 대통령도 찍을 때 이런 정도인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마음을 많이 다쳤을 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동참할 수 있게. 네, 맞습니다. 아까 스티커라든지 네. 아니면 집에 붙이는 뭐 네. 플랜카드가 될 수도 있고. 집에 현수막도 막 걸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왜 이제 일상의 동참이 네.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참 필요하겠다. 네. 그래서 어저께 조국 교수님이랑 다 할 때 이제 그 우리 이제 입에 풀칠도 하지 입에 풀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고함 책 북 콘서트인데 오히려 시 콘서트인데 다 한결같이 일단은 거리로 많이 나가야 된다. 조국 교수님. 다른데 네. 거기서 나온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박근혜 찍은 사람들한테도 찍었어도 괜찮아. 그럼요. 지금 같이 행동해.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 찍었을 때는 정확히 모르고 찍어서 속아서 찍을 수도 있고 뭐 실수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사람이란 게 네. 찍었어도 괜찮아. 네. 지금 같이 행동해. 지금 같이 욕해줘. 이렇게 제안하자는 거예요. 네. 부드럽게 따뜻하게. 같은 시민이에요. 같은 시민들이고 서로 또 서로 그 그때 어떤 정치적 선택이었죠. 그러니까 그 문제 그 선택이 달랐어도 같은 시민이고 서로 존중해야 하는 이 사회 구성원들인 겁니다. 그래서 나쁜 점이 있으면. 또 지금 힘을 모아서 고쳐 나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야, 참 오늘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들 많이 나왔어. 결국 믿을 건 우리 국민들과 네. 청년 학생들 그리고 일각에서 말하는 같은 불안함은 경험이 많지 않음으로서는 생소함일 수는 있겠지만 결코 근본적 불안감 아니고 이미 그래도 뭐 우리 나라가 여전히 허약한 것이 이번에 많이 드러나긴 했지만 최순실 박근혜 이 두 사람 또는 그 부역자 집단도 완전히 이렇게 당할 정도로 그러나 굉장히 현대사회 현대 정부 권력처럼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큰 공백 없이 무난하게 60일의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은 확인해요. 물론 디테일하게 거국중립 내각의 뭐 성립 시점이라든지 성격 부분은 오늘 다 제가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불안하지 않다. 찍은 사람도 괜찮아. 같이 가자. 뭐 이런 분위기. 이렇게 이야기해 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께서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뭐 시민들께 하실 말씀이든 아니면 시민단체에게 해 주실 조언도 좋고 아니면 저쪽 참인들 바로 300m 대가슴 건너편에 있는 저 블루하우스에 하실 말씀이든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김윤철 교수님입니다. 저부터요? 네. 네. 뭐 하여간 저기 청와대 네. 계신 저 분께 이제 그 내내 지금 정신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정신 저 잘 챙기셔서 좀 역사나 미래를 여는 선택을 빨리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에 정신 차리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지막 결단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또 앞당겨 주시면 네. 좋은 거죠. 우리 최은혜 총학생님. 아, 네. 우선은 저는 저희 학교의 사례랑 좀 이거를 맞물려서 생각을 하고 싶은데 사실 저희 학교에서도 최경희 총장이 사퇴하기까지 정말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사실 진짜로 사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학생들도 많진 않았어요. 그냥 저희가 몇 개월 동안 꾸준히 시위를 하고 목소리를 외쳤지만 굉장히 그 직전이 굉장히 어둡게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이 투쟁 국면도 사실 그런 시기가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거나 국민들이 계속 거리에 나오고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 마음을 모아 나간다면 그거를 이겨낼 권력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꼭 끝까지 함께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정말 아니 이렇게 큰 힘을 주네요. 힐링이 돼요. 힐링. 같이 있는 것만으로 힘이 돼요. 아니 그전에도 이대 학생들 투쟁을 보면서 네. 힐링을 받았다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댓글 같은데. 저도 힘이 느껴진가. 그 사진 있잖아요. 네. 저기 왜 계단으로 쭉 학생도 있고 예. 교수님들도 서 있고 예.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진짜 울컥 예. 맞아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변화가 시작 어떤 살아있는 지성임 같은 거 그런 저도 피비아도 느꼈거든요. 막 희망 같은 거 너무 좋았습니다. 예, 예. 교수님도 서복경 교수님도 한 말씀. 예, 저도 저는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동료 시민들에 대해서 서로 신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2008년에 이제 우리가 촛불 시위가 이제 많은 동력이 있었지만 결국 명박산성 앞에서 우리가 좌절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세월 동안에 시민들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았다 결코. 그 뭐 세월호 사건이 있고 지금까지 그 당사자분들이나 너무나 힘들어하시지만 우리는 기억하게 운동을 했고 지금도 심지어는 뭐 연예인들이 시상식에 리본을 네. 달고 나오기도 하고 백남기 어르신 문제가 있었을 때 네. 사실 시민들이 가서 같이 연대해서 지켰던 경험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밀양에 이제 희망버스가 내려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사드 배치 할 때, 네, 예, 그것까지 가서 이제 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기가 참 살아내기는 힘들었지만, 전국적으로 또는 각 부문별로 시민적 연대의 경험들을 많이 축적해 왔다라는 거. 그랬기 때문에 이 연대의 경험들이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자산일 거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같이 연대할 수 있는 시민들을 믿고 좀 이렇게 길고 왜 즐겁게 가되 좀 즐기게 가는 이런 게 우리한테 필요할 것 같다. 지금 서복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 이 얘기는 꼭 예, 괜찮습니다. 이번 국면에 그 학생한테 메일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행동에 나서겠다 뭐 이러면서 그 각오를 밝힌 메일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이 저한테 상기 시켜준 대사가 있어. 요 영화 변호인에 나온 대사라는 거예요. 저도 봤거든요 영화를. 근데 잊어버리고 있었었는데 그 영화 속의 대사 중에 그 송강호 이제 변호인으로 나왔던 이 분이 한 대사가 있어. 뭐냐면 바위는 강하지만 죽어 있고 달걀은 약하지만 살아있다라는 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뭐 국민들이 막 이렇게 요구한다고 실제 뭐 하야도 되고 뭐가 될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우리 서복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문을 해결하는 방법이 시민들 간의 연대고 시민들에 대한 상호의 존중이고 그 힘의 바탕에서 바뀔 수 있다. 실제 또 역사의 경험을 통해 확인한 거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대사를 상기시켜준 우리 저 학생한테 꼭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예. 네. 국가는 국민이다. 저는 그 말일 줄 알았는데 네네. 그 말도 멋있었는데 예, 오늘 우리 김민철 교수님, 서복경 교수님, 또 최은혜 총학생장님 세 분 모시고 아주 희망찬 그동안 계속 어두운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어둡게 파키도 한 장도 많았는데 아주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11월 5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위대하고 무서운 주권자들의 힘을 전국적으로 보여주고 11월 10일 날은 서울에 총집결 하신다고 하니 몇십만 몇백만이 이 사실은 저는 이번에 벌어진 일 말고도 그 전에 저지른 온갖 악행과 부정과 그 재벌 특혜만으로도 사실 그만둬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것까지 터졌기 때문에 정말 그만둬야 될 이슈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시민들 힘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